노래로도 그렇지만 저에게 가장 친근하게 형님을 느낄 수 있었던 건 별이 빛나는 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. 네. 제가 이제 학창시절부터 신인 때까지 우리 별밤과 함께한 별밤 가족이에요. 형 하셨어요? 아, 그럼요. 제 청소년기를 지배했던 그 라디오입니다. 형님은 저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. 문세영의 이런 입담과 여러 가지를 제가 굉장히 동경했었거든요. 이게 뭔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굉장히 맞아요. 재밌게. 다시 얘기하면 유재석 씨가 이렇게 대국민 MC가 된 거는 예. 저의 영향도 조금 있다. 있습니까? 있죠. 없습니까? 있습니다. 확실히 네, 있습니다. 당연히 있죠. 이 얘기를 처음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으니까 그러니까요. 굉장히 뿌듯한. 아, 당연하죠. 진짜 녹음해가지고 몇 번씩 들었었어요. 별밤의 라디오. 더블데크 알아? 더블데크 있으면 난리 났다. 이거 저 그 당시에 문세영이 별이 빛나는 맞아, 맞아. 이거 틀어주면 눈물 흘려, 눈물 흘려, 이거. 별이 빛나는 밤에 감사합니다. 전국의 별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별밤지기 이문세입니다. 용문고등학교 네, 잘 쉬고요.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주세요. 진짜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팬덤이 형성이 된 거죠. 아니 그 당시에 청소년들의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는 별이 빛나는 밤. 맞아요. 당시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에 매일 60만 통 정도였어요. 60만? 예. 평소에는 한 몇만 통? 최장수 별밤지기시죠. 85년부터 96년 12월까지 11년간. 11년. 그 당시 사실 청소년들에게는 라디오가 굉장히 유일한 취미였어요. 맞습니다. 네. 라디오. 네. 아,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입시를 뭐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너무 스트레스가 많죠. 불안하잖아요. 맞아요. 공부를 좀 해야 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성적은 안 되고 늘상 이 불안할 때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한쪽에다 꽂거나 네, 조그맣게 틀어놓고 네, 공부하는 척을 했었던. 네. 그때가 뭐 전 20대 중반이었습니다. 아, 그러셨어요? 네. 그러니까 청취자들하고 큰 나이 차이도 안 나고 왜? 아, 맞아요. 그 교생 선생님과 네, 여고생의 그 정도의 네. 케미라 할까? 네. 종민 씨, 안녕하세요. 그러면 이제 뭐 어느 학교 누구예요? 부봉중학교 김종민입니다. 아, 중학생은 안 되고요. 저 미안해요. 고등학생. 이렇게 해서 도봉중학교. 도봉 나왔어요? 네. 어, 그렇구나. 그래서 뭐 그들의 언어나 그들의 표현 방식 뭐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아, 이 문세영의 목소리와 이런 노래들이 나를 좀 굉장히 많이 위로를 해준 것 같아요.